솔라맨과 펑펑마녀 2 블랙문의 역사 세 번째 이야기. 검은 연기를 조사하러 나온 에너지 본부 대원들은 블랙문의 습격을 받고 실종된다. 에너지 박사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게 된 솔라맨은 대원들을 구출하기 위해 출동한다. 블랙문과 마주친 솔라맨은 대원들의 행방을 묻지만 이미 블랙문의 손에 희생된 지 오래였다. 분노한 솔라맨은 블랙문을 응징하기 위해 달려드는데 말이 통할 녀석이 아니군! 받아라! 고작 이 정도 실력으로 영웅 대접 받았다니 실망인데! 놀라 파워! 젠장! 어디로 숨은 거지? 검은 연기가 심해져 어디 있는지 모르겠군. 검은 연기 속에서는 너도 어쩔 수 없는 존재니 이제 끝내주마! 제길? 솔라맨! 정신 차려, 솔라맨! 여긴... 다행이군. 정신을 잃고 쓰러진 자네를 간신히 연구실로 데리고 왔네. 그랬군요. 제가 놈을 너무 얕잡아봤습니다. 무리도 아니지. 펑펑 마녀와는 상당히 다른 유형이니까 말이야. 아무 정보 없이 출동시킨 내 불찰이네. 블랙문은 아직 도시에 있습니까? 아니, 사라졌어. 신출귀몰한 녀석이라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일이 없다고 하더군. 큰일이군요. 빨리 은신처를 파악하지 않으면 지구가 위험에 처할 텐데. 아,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이 친구가 찾아줄 테니까. 안녕, 하이드로겐 G야. 그냥 G라고 불러. 이 친구는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요. 초능력은 없지. 하지만 첨단 인공지능 슈퍼 수소카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 내가 모는 수소카는 탄소 발생점을 추적하는 기능이 있어서 블랙문의 은신처를 금방 파악할 수 있지. 자네를 구한 것도 이 친구일세. 슈퍼 수소카를 몰고 가서 생체 반응이 되는 곳은 몽땅 뒤졌다지.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 그래요? 생명의 은인을 몰라봤군요. 정말 고마워. 아니야. 팬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서두르자. 블랙문이 숨어있는 곳을 찾아야지. 오케이. 이게 말로만 듣던 슈퍼 수소카구나. 응. 완전 신기하지? 수소 연료 전지로 가는 차야. 참! 수소도 생산 방식이 여러 종류인 거 알아? 그래? 처음 듣는데. 수소 에너지는 만드는 방식에 따라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로 나뉘어. 그레이 수소는 석유화학 공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수소나 천연가스를 고온 고압 처리를 해 나오는 수소야. 만드는 데 싸지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된다는 단점이 있지. 블루 수소는 그레이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를 모아 저장하여 탄소 배출을 줄인 수소야.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거는 그레이 수소와 동일하지만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그린 수소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나오는 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야. 수소와 산소만 생산하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아 가장 친환경적이야. 그렇구나. 그럼 이 차는? 당연히 그린 수소로 움직이지. 햇볕이 강할 때는 태양광으로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바람이 많이 불 때는 풍력으로, 그리고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충전한 수소 연료 전지로 움직이는 최신 하이브리드 방식이야. 게다가 첨단 인공지능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달리는 발전소이자 슈퍼컴퓨터라고 할 수 있지. 아하, 역시. 어? 인공지능 시스템이 블랙몬이 지나다니는 탄소 발생 경로를 찾았나 봐. 블랙몬이 숨어있는 곳 같은데. 여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군. 서두르자! 어...